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아마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지 않을까, 메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무려 20분 넘게 길바닥에 방치가 되어 있었다. 유사명 총경이 적극적으로 지혈을 하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는 넘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상처가 좀 더 깊었더라면, 아니 유사명 총경 같은 분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 위험할 뻔했어요.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정말 우리는 유튜브로 이재명 대표가 돌아가시는 거를 생방송으로 지켜볼 뻔했어. 아마 왜 119 안 오느냐고 발을 동동 굴렀을 겁니다.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런 상황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가덕도에는 119가 없다, 부산 소방의 이상한 해명입니다. 자, 부산 소방의 이상한 해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가덕도에 119가 없다고요? 119가 없다고 가덕도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데? 자, 이게 말이나 되는 걸까요? 예, 근데 지금 부산 소방 본부에서는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가덕도에 119가 없었기 때문에, 119가 없어서 이재명 대표가 20분 이상 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가덕도가 뭐 산간 오지, 뭐 벽지 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백령도 아니야. 그 바로 옆으로요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부산에서요 그 낙동강 하구를 거 지나가지고 김해평야 제일 최남단을 통해 가지고 이 가덕도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가덕도 대교가 있고요. 가덕도에서 다시 거제로 가는 또 침매 터널이라고 그러죠. 바닷물 좀 밑으로 해저 터널이 지나가요.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오지 아니에요. 아무리 이 119 센터가 멀리 있어도요, 고속도로가 옆에 있는데 그거 이해가 안 가. 자, 여튼 좋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소방에서 하는 얘기, 부산 소방본부에서 하는 얘기 맞다 치고 우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먼 곳에 있었어? 정말 그렇게 먼 곳에 있다면 평소 가덕도 주민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덕도 주민들 뭐 이번처럼 뭐 흉기에 찔리는 뭐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그 밖에 이런저런 안전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20분씩 구급차가 늦게 오면은 이거 되겠어? 가덕도 주민들은 병원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우리 응급의료체계에 큰 구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고쳐야지. 확인해보고 고쳐야지. 맞죠?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가덕도에 정말 119가 없어?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이 20km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거야? 진짜로? 근데 20km 떨어져 있는데 20분이 걸렸다고? 그러면 1분에 1km밖에 못 간다는 얘기야? 1분에 1km? 뭐야? 그밖에 못 가요? 자, 되게 황당합니다. 그죠? 여러모로 황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말로 그러한가?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진짜로 가덕도에는 119가 없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119, 가장 가까운 119가 아주 멀리 있어서 20분 이상 소요되는 건지, 진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발이 오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세요. 등을 돌리세요. 뭐야? 진짜 어떡해. 자, 손잡고 손잡고 그럼 손잡고 앞으로 좀 나옵니다. 자, 바깥으로 가지고 보고 안으로 손잡습니다. 손잡고. 자, 이 장면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고 난 다음에 119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119 했습니까? 119 어떻게 해요, 대표님? 계속해서 119가 안 온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죠? 나 어딨어? 아니, 119 다시 한번 해보죠. 어떡해, 대표님. 너무 늦다, 이 새끼들. 그러자, 의사, 의사 어딨어? 응급조치. 아, 큰일 났다. 119 이렇게 안 와. 119 이렇게 안 와. 응급조치 없어? 응급처치 없어? 구급차 두 대 왔습니다. 두 대, 두 대. 네, 찍지 않겠습니다. 찍지 않겠습니다. 찍지 않겠습니다. 찍지 않겠습니다. 찍지 않겠습니다. 네. 찍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119가 막 이제 도착했어요. 그죠? 네. 이제 119 도착합니다. 자, 뭐 제가 짧게 편집을 해서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2분 남짓한 시간대예요. 근데 이 2분 남짓한 시간대도 여러분들 지금 봐도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오전에 현장 라이브를 보는데 정말 그 시간이 1분 1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구급차가 오지 않는지, 아, 구급차는 뭐 하는지 너무나도 답답했거든요. 근데 일부 보도에서는 구급차가 10분 만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10분 만에 오지 않았어요. 예. 10분 만에 나타난 거는요, 소방 지휘차가 10분 만에 나타났죠. 근데 실제로는 20분 만에 왔습니다. 20분인지 23분인지, 예. 자, 그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보도도 나옵니다. 지금 인터넷에 이재명 대표 실으러 갔던 119가 너무 늦게 왔다고 23분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유튜브와 관련해가지고도 그 당시에서 왜 구급차가 이렇게 안 오느냐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보도가 됐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전해지고 있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유튜브뿐만 아니라 보면은 보도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피습 23분 후 도착한 구급차. 핑계가 뭐냐? 가덕도 안에 안전센터가 없어서 지연됐다. 자,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가덕도 내에는 안전센터가 없어서
출발할 수 있는 구급차가 없었고 가장 가까이 도착할 수 있는 게 지사센터에서 구급차밖에 없었는데 이 지사센터는 김해 있는 쪽에 김해 평야 쪽에 있는 그런 데예요. 자, 거기에서 출발하는 곳밖에 없었는데 그게 20km가 되다 보니까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자, 이 핑계는 과연 정당한 핑계일까요? 과연 정말 가까운 곳에 없었던 걸까요? 제가 뒤져봤습니다. 제가 뒤져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방본부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하나는 가덕도를 확대한 영상, 그 사진이고요. 하나는 가덕도와 인근 부산, 그 다음에 부산 김해 평야, 인근 강서구, 부산시 강서구 일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지도입니다. 자, 보세요. 119 구조대가 하나밖에 없나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밖에 없나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가 가덕도고요. 여기는 창원입니다. 여기는 부산시 강서구고요. 이쪽으로 더 가면은 김해, 경남 김해입니다. 자, 보면은 창원 소방본부 용원 119 안전센터, 강서 녹산 119 안전센터, 강서 소방서 신호 119 안전센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가덕도 119 지역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있는데? 자, 가덕도 119 지역대 요 부분을 확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가덕도 119 지역대 있죠? 응봉산 옆에. 자, 진짜로 있는지 혹시 지도에만 표기가 돼 있을 뿐 실제로 가보면 없는 건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뭐야?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거죠. 그 로드뷰 보면 되죠. 자, 보세요. 자, 여기 창원소방본부 용원 119 안전대, 강서소방서 녹산 119 안전센터, 강서소방서 신호 119 안전센터, 그리고 가덕도 119 지역대 네 군데에 119 센터가 있어요. 자,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없다던 119 지역대 분명히 있네요. 자,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위성사진입니다. 가덕도 119 지역대에, 예, 여러분, 포털에 쳐보면 나와요. 이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야. 포털에 쳐보면 가덕도 119 지역대가 딱 나와. 여기가 가덕도 119 지역대면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데가 여기예요. 자, 여기 도로가 이게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를 쭉 따라다 보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예, 바로 올 수 있어요. 자, 어렵나? 이게 그렇게 많이 걸리나?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돼. 이렇게 바로 여기서 바로 고속도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디다. 자, 여하튼 오는 길이 있어.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대해 봤습니다. 가덕도 119 지역대라고 분명히 있네요. 자, 좋아. 진짜로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 자, 여기 가덕도 119 지역대에서 대항전망대까지는 약 6km 정도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있습니다. 강서소방서 가덕도 지역대라고 있다 없다? 있네. 있네. 얘네는 뭔데? 이건 뭔데?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에 구급차가 없었다고? 만약에 여기에 진짜 구급차가 없었다면은 이거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이거 뭐하러 만들어놨노? 어? 그럼 여기에 구급차도 없이 여기 인력은 뭐하는 사람인데 먹고 노는 인력이야? 있죠? 자, 자, 여기 좋아요. 분명히 아마
강서 소방서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아우 여기에는요 그 소방지휘차 고고 소방지휘차만 있지 아유 구급차가 없어요 라고 말할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없어서 우리가 그때 못 갔어요 라고 할란지도 모르겠어. 자 그러면 좋아 이거 없다 치고 좋아 없다 치고 그 외에 가장 가까운 119 센터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까? 자 여러 개를 다 뒤져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가덕도 119 지역대를 빼고 가장 가까운 것은 강서소방서 녹산 119 안전센터였어요. 그 다음에 어디? 창원소방본부 용원 119 안전센터인데 이 둘 다 직선 거리는 비슷합니다. 16km 정도 나와요. 강서소방서 신호 119 안전센터는 조금 멉니다. 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길이 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잖아요. 금방 올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안 했다고? 아 좋아 씨.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거리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강서소방서 녹산 119 안전센터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가덕도의 이 대항 전망대까지는 자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길이 있어요. 총 거리는 16km 정도 됩니다. 자, 16km 정도 이렇게 여기 대항 전망대 여기 이 부분이 여기예요. 자, 강서에서 출발해가지고 119 센터에서 출발해서 여기 대항 전망대까지 가는 거리인데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약 16km 정도 나옵니다. 아 그리고 실제 걸리는 시간은 10km네, 10km고 14분 걸리네. 16km도 아니고 10km고 14분 걸리네. 10km에 14분. 10km에 14분. 맞죠? 녹산 119 안전센터에서 부산 강서구 대항동 산 15번지까지, 대항 전망대까지 14분 걸리네. 거리는 10km. 근데 뭐 20km? 그래서 23분? 이거 뭔데 이거? 왜 사기를 쳐? 자, 부산소방본부는 뭐라고 했다? 구급차 도착이 20분 넘게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사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20km가 넘는 거리에 있어서 시간이 걸렸다. 뭔데? 10.5km인데 뭔데? 야 이제는 소방본부까지 거짓말하나? 검사 경찰이 거짓말하다가 이제 소방본부도 거짓말하나? 야 씨 뭔데 이거 10.5km 나왔네. 나 진짜 하 여러분 이해되세요? 10.5km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말고 신호 119 센터가 아마 16km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창원 용원 119 센터는 아마 12km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시간대로 하자면은, 그렇게까지 안 걸릴 것 같거든. 자, 여기 14분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보통의 차량 주행할 때 14분이에요. 119는 뭐 신호 무시하고 바로 쏘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시간이 줄죠? 그죠? 확 줄어. 보통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14분인데 119가 신호 무시하고 다른 차 양보받아서 쌩 지나가면은 사이렌 울리면서 쌩 지나가면은 훨씬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14분이나 걸릴까? 안 걸린다고. 옆에 신호나 창원이나 다 마찬가지야. 근데 뭐야? 내 진짜 얼척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이게 과연 정당한 상황인가요? 아, 나 진짜. 이게 그냥 거짓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잖아. 이래도 됩니까? 소방이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참, 아, 참, 나라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지? 윤석열이 집권하고 있는 1년 6개월 동안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